되게 많아서 하나는 그러기 되게 어려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제 그냥 그때 당시 뭐 갔던 초창기 데이트하면서 갔던 여행 같은 거 없었어요? 우리 첫 데이트 거기 포천시 갔어요. 포천시요? 거기 그 어브 유명한 데 있는데 어브. 어브요? 어브 거기서 어브 아일랜드라고. 거기 가서 어브 막 그 향도 맡고 허브 아 이제 발음이 별로예요. 어브는 뭐 어브? 난 어브랑 포천이 바닷가도 아니고 왜? 깜짝 놀랐네. 산중어 소수 하나 있거든. 아 그럼 허브 원래 영어던데. 제가. 저보다 잘하세요. 네. 리투아니아가 그 낚시하기 좋대요. 호수 그 잉어 있습니까? 네. 아 잉어. 잉어 공주. 잉어공주라니요. 이건 잉어구요. 잉어공주라니요. 아, 최근 제가 영화 봐가지고. 아직. 죄송합니다. 죽을 만났어요? 네. 아, 그래서 이제 연애를 하다 보니까 눌러 앉게 되셨군요. 아, 그렇죠. 네. 네. 여자는 뭐 성숙하고 여러모로 아주 탁월한 그 능력도 있고요. 아, 이상형이었어요? 이상형 그 전에 페널로피 크루즈 혹시 아세요? 아, 페널로피 크루즈. 그 크루즈의 부인이었던. 스페인은. 네. 딱 내 이상형이었는데 그분 만나고 바꿨어요. 예. 아, 두 분이 아니라 바뀌었다. 그분이 바꿨다고. 아, 지금 아내분으로 바꿨다고. 예, 지금 아내분. 제 현재 이상형은 아내분. 지금까지 영원히 이상형은 아내분이고요. 그럼 매사추세츠 공과대학 MIT 나오신 거 아니에요? MIT는 가진 않았어요. 공부를 잘하는 게 아니고 거기 유명한 스탠퍼드 유니버시티가 네. 있죠? 스탠퍼드 학교가 있죠. 우리 동네 조금 그 이 가방 끈이 네. 좀 긴 동네였어요. 네. 뭐 스탠퍼드 출신, 네. 오늘 뭐 버클리 출신, 네, 버클리, 네. 유시 버클리. 우리 아빠는 버클리 출신이고. 아버지 버클리 출신. 아버지 네. 유시 버클리. 네. 그때는 그 당시에는 입학하기 그렇게 빡세지 않았을 거예요. 네. 약간 옛날이라. 빡세지 않았어. 빡세지 않았어. 위세대라. 네. 요즘은 많이 빡세졌어요. 영화 촬영. 영화에 나왔습니까? 네. 어떤 그때 나문희 선생님 나문희 씨가 나왔어요. 맞아요. 네, 나문희 선생님랑 그리고 이희준님 이희준 씨 나오고요. 네. 네. 이렇게 범인들도 찾았고 이제 스포 안 하기 위해서 네. 어떻게 네. 되는지 영화 보시면은 알겠습니다. 알게 됐습니다. 이게 오래된 영화인데도 스포에 이제 조심하시면 안 됩니다. 네. 안 그래도 곧 명절이 올 거니까 네. 그때 보기 되게 좋은 영화예요. 특선 영화로. 네. 특선 영화. 특선 영화죠. 아니 외국인 두 분이 한 분은 나문희 선생님이라 그러고 한 명은 특선 영화. 아, 무조건 챙겨봐요. 나 홀로 집에 여기 와서 봤어요. 어디? 나 홀로 집을? 나 홀로 집을 찾아야겠어. 홀로. 미국 영화잖아요, 그거. 아, 그러게요. 투구나 네. 이런 거. 궁금한 게 하나 있습니다. 그럼 나 홀로 집을 볼 때 혹시 더빙 뜬 거를 한국 더빙 뜬 걸 보니까 미국 걸 보니까 아, 아니야 자막. 자막. 야, 안 들리면 자막. 자막일까? 예. 네. 아. 빨리 배워본 것 같아요. 주변 그 좋은 어르신 적 계셔가지고. 아, 아니 저도 예전에 외국인 분들 잔뜩 나오는 프로그램을 좀 했던 잠깐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 안에서 제일 오래되신 분이 군기 잡으시더라고요. 그렇게 돼요. 네. 아니. 혼내요. 군기 잡고, 네. 야, 너네 방송 못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그 나이 서열로 확실하게 이 서열이 딱 정해져 있더라고. 다 정해져 있어요. 다양사를 오래 하는 외국인들이 네. 그렇게 자연스럽게 그렇게 된 것 같아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문화 습득하니까. 네, 그러면 크리스 씨는 오래됐으니까 어디가나 대장이겠네. 아직 하일 형님도 계시고요. 뭐 이다 도시. 샘 형. 이다 샘 형. 이다 도시. 리샘 해밍턴. 또 누구더라? 뭐 세 분 확실히 네, 계시고. 네. 네. 저는 아직 멀었습니다. 네. 중간 정도. 사유리도 있고요. 아 사유리 누나도 계시고. 사유리 누나. 샘 해밍턴 씨가 보니까 다른 외국인 출연자분들이 일어나서 형님 오셨어요. 이렇게 하다. 나 깜짝 놀랐어. 더 많은 기회. 더 고른 기회, 더 나은 기회. 여러분은 지금 기회주의자들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행복하세요. 건강하세요. Be happy.